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꽃 욕심은 많았어. 또 꽃을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예쁜 꽃들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국 앵초. 영국 앵초. 한 포트 3,000원. 한 포트 3,000원. 영국 앵초가 한 포트 3,000원입니다. 요렇게. 노지 울동은 안 됩니다. 노지 울동 안 됩니다. 한 포트 3,000원. 노란색이 꽃이 피는데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이렇습니다. 이게 향슬초가 나는 이 색깔이 보라색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흰색이 너무 예뻐서 저는 흰색을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세개 만원입니다. 세개 만원. 향슬초가 3개 만원. 저는 흰색이 예쁘더라고요. 흰색 예뻐서 흰색만 이렇게 세 포트를 주문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죠? 근데 향기를 이제 맡아보니까 향슬초라서 향기가 많이 나겠지 하고 맡아보니까 향기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은 향기를 몰라도 이게 또 집에서 적응하고 이러면 향기가 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이 향슬초니까 그지에 너무 이쁘죠? 하얀 색이 안에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꽃술이 노란 꽃술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참 이쁘네요. 하얀색이 저는 이쁩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세 개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죠? 하얀색이 이쁘네요. 또 실제 보니까 더 예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향슬초. 요거는 노지 울동이 안 됩니다. 노지 울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라떼. 예쁘지? 너무 예쁘죠? 라떼. 목 마가렛인데. 자, 요렇게. 요건 이렇게 사장님께서 요즘에 굉장히 싸게 판매하세요. 4,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3개 만 원에 판매합니다. 와, 이것 좀 보세요. 3개 만 원입니다. 너무 이쁜 거. 3개 만 원짜리를 주로 이번에는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건 목대도 이렇게 짱짱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짱짱하죠? 굉장히 좋네요. 이거랑 분홍색, 요렇게 두 개랑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름에 다른 아이들은 다 떠나가는데 요 겹만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이거 보세요. 제가 요좀큰 화분에다가 오함도에다가 여기 분갈이했지에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게 이게 참 강하네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 원래 외목대로 쫙 올라갔는데 요건 키워서 삽목하려고 이렇게 키워올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싹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3년 키운 게 이렇게 고목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목이 이렇게 됐죠. 3년 키운 게 이래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꽃을 굉장히 예뻐를 합니다. 강인해요. 마가렛 중에 이게 제일 강인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키워보니까. 구독자님께서 이거를 사목해서 주셨는데, 강인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참 예쁘지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4,000원인데 라떼 두 개에 겹 빨간색 하나 해도 되고 겹 빨간색 두 개에 라떼 분홍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세개만 원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판매하세요. 목대는 없지만은 이렇게 많습니다. 우유 잘라서 삽목하면 되니까. 중간에 또딱 하나를 키우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잘라서 삽목하면은 외목대가 되죠. 요것처럼. 요것처럼. 요거 외목대가 쫙 올라갔습니다. 좀 잘라줘야 돼요. 요렇게 너무너무 이쁘게 크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얼른 이거는, 주문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판대요. 이제. 너무 이쁘죠?
아이고, 처음에 넣을 때는 얼마나 비쌌습니까? 요즘은 너나 많이 넣으니까 싸게 파는데, 요것도 이제 외목대로 하나만, 딱두개 자르고 하나만 딱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또 외목대 아니라도 타박하게 키우는 것도 참 좋습니다. 꼭 외목대는 아니라도, 그죠? 요것도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렇게. 어서 또 가쪽으로 하나를 자르고 외목대 해도 되고. 꽃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예쁘죠? 향기 볼게요. 하얀색 라떼는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건 아직 향기는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네요. 근데 이렇게 세개만 원입니다. 너무 싸게 이렇게 사장님께서 세일을 합니다. 꽃 향기 야생화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싸게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괜찮죠? 세개만 원입니다. 여기, 이거는, 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피아티 블루, 3개 만 원. 이거 노지 울동대입니다. 솔채입니다. 솔채. 피아티 블루입니다. 솔채. 이것도 3개 만 원. 너무 괜찮죠? 노지 울동이 너무 잘 됩니다. 3개 만 원입니다. 와, 노지 울동이 잘 된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3개 만 원을 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너무 이쁘죠? 요거 좀 보세요. 요거는 사피니아 베이비 핑거. 하나 5,000원. 하나 5,000원인데. 엄마야, 너무너무 이쁩니다. 약간 분홍색이, 핑크색이 약간 연한 핑크색이 요렇게 있습니다. 아이보리 색깔에. 아, 예쁘죠? 요렇게. 너무 예쁜데요? 5,000원씩입니다. 이거는 하나 5,000원. 그래서 요거 3개를 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3개를. 아이고, 정말 이쁘네요. 자, 여름에만 조금 물 관리만 잘하면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여름이 조금 이것도 힘들죠? 여름이 힘듭니다. 이것도. 요런 거. 또 요거는, 아이고, 이게. 녹화 동이. 이건 4,000원인데, 3개 만 원. 녹화 동이. 이렇게. 이렇게 녹색으로 핍니다. 녹화 동이 3개 만 원. 그래서 노지 울동이 되고 이래서 요걸 또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3개 만 원. 이렇게. 3개 만 원짜리를 이번에도 이렇게 또 시켰습니다. 요거는, 요거 사피냐가, 요거 좀 보세요. 저번에 일찍 데리고 안 오니까 녹아내리더라고요. 녹아들여서 여기다가 삽목을 해서 이제 키웠는데 세개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세개다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찍 그때 주문해 놓으니까 물을 안 주는데도 막 녹아내려서 만약에 여러분 녹아내리면 삽목하세요. 여기다 이렇게 이런 흙에다가 이거는 흙이 안 좋죠. 이렇게 하원에서 오는 거 털어서 안 버리고 이런 거 조금 놔놨더니 있어갖고 여기다가 여기다 삽목했습니다. 여기도 이것도 이렇게 다 삽목을 이렇게 이 흙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갖고 성공하고 이렇게 삽목해서 성공하고 그럼 여기 하나는 여기다 옮겨 심었습니다. 이렇게 좀이 아이들이 임파첸서, 이런 아이들 조금 힘들죠. 이렇게 힘들어서, 만약에 물음병이 생기면 잘라갖고, 이런 흙에다가 삽목해서 비닐로에 통풍 구멍을 좀 내갖고, 통풍 구멍을 뚫어서,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딱 심어서, 시원한 곳에 두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삽목 이렇게 돼서, 이렇게 크고 있죠.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잘라서 삽목하면 됩니다. 향슬초가 너무너무 예뻐서 요 향슬초를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요 향슬초를 분갈이 해볼게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왔을 때는 소독을 이렇게 분갈이하고 이렇게 살포해주는 이런 몰약 보드로 밀어 몰약.
이렇게 분갈이하고 살포하는 밀어 몰약을 이렇게 살포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조금 또 흙도 안 좋은 데다가 또 학원에서 오면은 병충해도 따라올 수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좀 살포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러면 병충해, 따라온 병충해가 꼼짝을 못하고 힘을 못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고 향슬초를 분갈이 해볼게요. 요 항아리에다가 운물정 항아리입니다. 운물정 항아리 너무 예쁘죠? 그래서 여기다가 항슬초를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요거로 난석을 여기다 이어주고, 난석을 조금만 이어주고, 여기다가 흙은 요거 어떻게 배합을 하냐면, 제가 맨날 하는 흙 있죠? 이거는 향기토 다섯 가지 배합된 거, 요거 30%, 이거는 재활 흙을 또 30%, 요거는 토종이 흙을 30% 합니다. 이건 계피고, 요거는 부엽토를 10%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설초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있다가 분갈이를 하는 편인데, 꽃이 너무너무 예뻐서 빨리 해보고 싶어서.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완전히 상토입니다. 상토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반만 틀었어요. 꽃이 있기 때문에. 반만 틀고 이렇게 반만 잘랐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반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항아리에다가 심어줄게요. 항아리에 심어주면 너무 예뻐서 항아리에다가 요렇게 해서 심어볼게요. 항아리 이것도 적은 게 아닙니다. 흙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거 보세요. 플레이트가 많이 들어있죠? 플레이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흙을 이만큼 틀어내고 반만 틀었습니다. 요렇게 넣으니까 정말 이쁩니다. 이쁘죠? 정말 이쁩니다. 요렇게 해서. 와, 정말 이쁘네요. 항아리하고 이렇게 어울립니다. 이거는, 꽃물정 항아리입니다. 정말 이쁘네. 흰색이 너무 이쁩니다. 흰색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거 흙이 다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이 항아리가 적은 게 아닙니다. 가격도 좋고, 정말 잘 어울리죠. 이렇게 좋은데, 항아리를 구멍을 어떻게 냅니까 하시는데, 망치하고 송곳하고, 송곳이 없으면 못 있죠. 못 못으로 톡톡 두드리면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물을 반이나 불려놨다가, 이 정도 불리세요. 물을 부어서 일주일 불려놨다가 딱 뒤에다 놓고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제 영상에 야생화 블루베리 항아리 구멍 뚫기 해갖고 많이 나왔습니다. 한 5개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이. 거기 참조하시면 되고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참 간단하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자, 여기다가 조금만 더 이어주고, 안에다가 흙을. 흙이 제법 들어가죠, 항아리에. 너무 예쁩니다. 이게 또 옆으로 이렇게 쫙 퍼져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요 항아리에다 이렇게 예쁘게 심었습니다. 너무 예쁘지에? 억수로 예쁘지에? 자, 이렇게 해서 물로 좀 주고요. 우물정 항아리입니다. 물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아무래도 꽃에 안 가게 물을 주는데, 이거는 분갈이 해서 먼지도 먹고 해서 먼지도 씻을 겸에 이렇게 해주세요. 물을 이렇게 싹 주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향슬초, 이렇게. 하나에 4,000원, 3개 10,000원입니다. 예쁘죠? 물이 들어가서 그렇지. 항아리에는 뭐든지 잘 어울리고, 항아리는 또, 분갈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독자님들, 제
영상, 항아리에 심어보세요 하고 저 영상 올리실 때, 분갈이 어떻게 하세요 하시는데, 제가 다음에 또큰 화분에다가, 항아리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는 거, 분갈이 쉽게 할수 있는 거 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심어졌고요. 자, 요렇게.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물도. 이 정도 하면 되겠고. 밀어볼 약. 없으시면 또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걸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뿌리 활착이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병충해 예방도 되고, 분갈이 해갖고, 또 햇빛 안 나는 곳에 놔뒀을 때, 강압성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